실무사 분발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름답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아니요 거기서 올라오셔야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는 개인적으로 품바님들 네. 중에서 우리 유달간 품바님을 가장 그 존경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은 지금 연배가 많이 되셨잖아요. 다 갔는데 혼자 지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어쩌면은 우리 품바계 레전드 이시면서 하나의 산맥이시죠. 박수 한번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딱 해서 딱 그동안 재밌는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냥 네. 자체가 없는 대구 재미를 찾아요. 자, 우리 신구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신명나게 이놈께 그야말로 여러분을 꿈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박수리 세계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신문사 분발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캐티 분발님 고맙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요. 나들이 한번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밝힌 알았어 걷다가 바다 망치나 해 에코 줄여주세요. 착한 마음속에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의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부어 있으니 걸레기 위에 걸터 앉아 그곳에 쉬어가리라. 이 땅에 흩내세라면 아무 때나도 좋아하나.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어느 얼굴로 바뀌었지만 그대의 전등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해요.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줘 그대의 전등불로. 그대의 전등불로 그대의 장대통으로.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경기도 양주가 집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40분이 걸려서 오늘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시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
네, 문산이요? 경기도 문산? 그 총구석에서 여기까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 캔디님 팬이시군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을,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대신해서 악수했다고 칩시다. 여쭤봅니다. 경기도 문산이 정말 집이신가 봐요. 제가 그 양주예요. 그 옆에 백석, 광저. 닐리 날라리. 거기서 닐리 날라리 듣다가 엿장사 됐잖아. 맞아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술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캔디님 많이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향분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사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지금 아홉 대가 이렇게 지금 걸려져 있는데요. 지금 방송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공연장을 영상을 담아서 전국에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 공주파로 보내주시는 우리 감독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파수꾼이시죠. 사비 들여서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고 사비 들여서 주무시고 드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숨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반님들한테 물도 한 컵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감독님한테도 애쓴다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도 혹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은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주시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로 오는데요. 나들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왔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는 왠지 이 노래를 한 곡 꼭 올려드리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통나무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좀 한 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이 되셨어요. 우리 정선희 형님의 곡이신데요. 한때 저하고 참 가깝게 지내신 분인데 역시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을 좀 가까이도 하셨고 해서 정말 너무나 아까우신 분이 가셨죠. 바로 우리 정선희 형님의 곡입니다. 우리 수리새죠? 바로 통나무집입니다. 이 산, 이 계곡에서 어울릴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는 이 노래 안 불렀어요. 처음 불러봅니다. 자, 한 곡 올려드릴게요. 통나무집입니다.
들어오네. 빛의 불빛이 하나도 어쩔 수 없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공연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돈은 감사합니다. 이 돈은 쓴 만큼 이게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된대요. 이 천 원짜리 갖고 찔찔대는 사람은 천 원짜리 인생밖에 안 되고, 이 큰 돈을 이렇게 쓴 분들은 그 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우리 부자선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쓰라고 갖고 나온 분들은 냉기고 가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다가 잊어먹을지도 모르는데. 아, 고맙습니다. 자, 통나무지 한 곡 올렸는데 어떻게 노래 좀 괜찮으신가요? 네. 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렸는지 아니면 해가 져서 해가 안 보였는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해는 거기 보면 해야라고 있어요. 좋아하실 겁니다. 이 해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희망적인 노래가 되겠어요. 요즘에 정말 희망 섞인 그러한 그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경자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멀리서 계시는데. 저 안녕하세요. 근양조아님이시죠? 늘 건강하신죠? 그리고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혜인님이신데 이렇게 또 멀리서 또 응원과 함께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해야부터 올려드리고 여기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사이다 같은 여자랍니다. 자, 해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해야입니다. 마이크 스탠드. 아침을 기다려 날 뛰는 걸
보여줄게. 고맙습니다. 아, 요즘에 먼 길 다니.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잘 계셨어요. 아,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우리 카푸치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먼 곳에 그 오고 싶은 그 발걸음인데. 이런저런 하담으로 여기까지 발걸음을 좀 못 닦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남은 아마 내일까지 휴가이신 줄 알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주 그냥 쫙한 그런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응원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니까. 길이 여기야, 여기. 일로 오면 돼, 그냥.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갈게요. 예, 네, 아유. 근데 그 집에 계시. 아, 우리 지금, 지금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그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거기서 장어탕 이런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스테미너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멀지 않잖아요. 둘이 장어 가서 맛있게 좀 잡으시고 정말 음식 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아 있고요.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장어 얘기가, 혹시 저기 선배님 장어 좀 많이 드세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네, 저도 장어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마누라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그걸 왜 먹어? 어? 마누라 가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땀도 많이 나고 컨디션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잡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이다 같은 여자 올려드리는데 우리 혹시 그 카푸치노님께서 신청곡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카푸치노님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 좀 늘어지는 것보다는 좀 신나게 한 곡 올려드릴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품바님 저 여기서 처음 이런 예, 품바 아니세요? 품바 아니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처음 봬요. 근데 이 무대에 정말 감추시면서 원래 어느 부분에 이 감추가 있어야지 한약분 약발이 잘 받잖아요. 정말 푸바니 푸바 아니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댄서. 응? 시발년이라고 부르라고?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무대를 빛내주시고 정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드릴 수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휴. 아, 부담하면 같이 받지 마. 아이씨, 가슴 쳐. 아, 예. 자, 그리고 사람은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한 3년 이렇게 남짓한데요.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숨을 쉬고 계셨는데, 어떤 이유로, 저희하고 인연이 잠깐 끊겼는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금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닉네임을 저기 여보세요? 닉네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아, 그래요. 우리 깡순이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지를 정말 몰랐어요. 나한테 뒤졌는지 아직 정말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인연으로 한번 네, 뵙고 싶어요. 늘 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해서 제가 아까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죠? 모르겠죠?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나라가 힘들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요, 그죠? 영웅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가 싶었더니 요즘에 하도 흔들어대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영웅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영웅이지 누가 영웅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징기스칸이라고 있어. 아니 사이다 네. 같은 여자 칭송해요. 사이다 같은 여자? 아까 그 했는데 아까 했단 말이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아니 난 저 풍채도 좋으면서 이뻐갖고 저기 이렇게 관심있게 봤는데 아 징기스칸 징기스칸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공연 중에 옳지 못한 언행도 있고 옳지 못한 몸가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되고 저희가 나빠서고 저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저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저희의 애타는 몸부림입니다. 언행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이쁘게 곱게 차려입은 그런 분들한테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겠지만 저희처럼 미완성된 저희들한테도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사랑도 많이 좀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서 갑니다. 징기스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되니까는 기분 좋으시죠? 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럼요, 이 자리의 주인공이 뭐 저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죠. 이렇게 협력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우기 가수님 바쁘시네요. 네. 예? 마음님께서 마음님 여정 마음님 지금 휴가 중이시죠?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혹시 비서실도 살짝 있을까 말까 한데.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 무탈하게요. 안전에 유의하시고 잘 보내주시고요. 휴가 잘 마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좀 시간이 되면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베네통 사장님께서 아까 그 색소폰 아니요 저기 식당에 베네통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달이 아다리님 있죠? 예? 네, 사장님 해달이 아다리 예예 아니야 돈만 주시면 내 건데요. 제가요 시력이 좀 안 좋은데 정말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돈은 참 잘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안 좋은데. 그래서 마오님께서 여정을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여정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정이 여자의 마음인가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정이 뭔지 아시는 분? 여자의 마음이 여정인가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여정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진짜로? 나도 모르고 누구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여정이에요. 여정이라는 것은 여정이라 그 저기 돈 왜 들고 계신 거 저 주시려고요? 그거 잘 보여요. 왜냐면 여자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돈은 빨리 수금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빨리 들리지 마. 예? 이게 여정이요. 언제 뺏겼니? 네? 왜 뺏겼어? 왜 뺏겼니? 아, 그 마스크 쓰신 그 빨간 저 티를 입고 계신 분이 가족이시죠? 다? 아니, 남이야. 남의 거 데리고 왔어요? 시발놈이네. 근데요, 요즘 아니 제가 저도 혹시 저 세 분 중에서 아, 두 분 다 사장님 거세요? 아, 한 분 더 계시고요. 진짜 잡놈이네. 한 분 더 계시네. 근데 요즘의 능력은 옆에 여인이 몇 분이 계신가에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 저 능력 시들지 말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걸리지 말고 잘 지랄하라고 박수 한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님께서 그거 보세요. 우리 저 사장님께서 이해심이 굉장히 넓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뭐 두 분이 다 이 부적절한 관계라 그래서 제가 씨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웃어주시잖아요. 예예 예, 예. 얼마나 그렇죠? 정말 대단.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예. 나는 이래 안 맞지.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가사리 공연할 때 저희가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옳지 않은 언행을 하면은 막 야단하고 그러세요. 근데 참 이해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잖아요. 그쵸? 어디 가서 저분이 뭐 야단 맞으실 분이신가요? 그쵸? 네, 노여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서 여정 준비됐나요? 네, 여정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남자 키만 하면 돼요. 여자 노래는 빗소리 아픈 기분이
창문 이를 때 창밖을 스쳐가는 조바람 소리 가담해 외로움에 나를 지내는가 노래 한 곡 좀 신청해 주시고 들어가실래요? 떠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노래 내 버전 한 번도 안 바뀌고 늘 그 자리에서. 네, 고맙습니다. 이별 노래 들어주세요. 이별 노래.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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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라고 그가 전동원이가 불러 노래 잖아. 여백이. 제가 앞으로 저기 이 경상도 지방에 올 때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80%를 제가 못 알아들어요. 여백인데 여의에 예예 보릿고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떠날 수 없는 당신하고요 그 보릿고개 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떠날 수 없는 당신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면은 조금 이만큼 그 작품 있는 그 공연을 조금 좀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입니다. 그러죠?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군사랑까지 이제 올려드렸네요. 혹시 이번에는 좀 우리 솔직해지는 마음을 좀 가져볼게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요? 옛날에는? 오래됐는데 지금 사랑하고 그래요. 변치 않는 그 사람. 영어로는 Angels Love. 정말 멋있습니다. 네.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는 여성분은 진짜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모님 맞지요? 사모님 맞죠?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보세요. 할로? 제가 뭔 얘기를 할 날이냐면 옛날에는 거기 보면은요 저기 아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승모 가수님의 사랑화가 있어요. 원키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윤정 가수님의 사랑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 사랑은요 정말 된장처럼 아주 구수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아주 깊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사랑은요 옛날 같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달아서 그냥 이렇게 씹었다가 좀 저거 하면은 헥! 뱉어버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서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 모습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해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옛날에 했던 그 사랑을 제가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박수를 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역시 정말 수준이 정말 대단히 높습니다. 정말 침묵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공연장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죠. 정말 좋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내 사랑
여러분들이 나왔던 사랑이고요. 요즘 사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필 준비 되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한 박수 한번 주세요. 더 크게 다시 한번 한 손만 박수 한번 주세요.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브로님 앞으로 정말 아프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히 오래오래 저희 함께 호흡하고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신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몇 번째 생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그냥 뭐 대충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92살이 이렇게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 동네 떠나갈 때 그게 보이죠? 온 동네 떠나갈 때 생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축하곡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어두워서 조명이 저를 보고 있고 해서 우리 주인공이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계시면은 어디 여기 계시면은 손 한번 이렇게 좀 들어주실래요? 옆에 어디 가셨나? 똥 싸러 가셨나? 자, 지브로에게 올려드립니다.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생일 지나가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일을 맞으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 하늘을 두고 같이 숨쉬고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얼굴 맞고 이 인연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 구름도 흩어지고 만남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해서 제가 엔딩곡으로 자 여러분들 올여름 무사히 태평하게 잘 내시고요. 또 휴가 오신 분들도 휴가도 잘 내시고 정말 간에 정말 모든 행운이 깃드시라고 태평가 한 곡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까 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간이 끝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분 보면은요, 이 품반이 보면 정말 너무나 대 열정이 보통 대한민국 이런 품반님들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바로 이 무대의 중심이죠. 우리 캔디 품반님이 여러분과 정말로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가 한 곡 올려드리면서 자, 그리고 차 빼달라 하리네요. 1406 차량 이동 좀 해주세요. 1406 누구 차인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1406입니다 차량 이동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자, 태평가입니다. 한다 그랬는데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데 저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에게 깨부모 보내주시고 발걸음 머물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